프랑스에서 열린 황금 피켈상 그런 나무에서 수상을 했습니다.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황금 피켈상이? 제가 97년도부터 등반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황금 피켈상이 있다는 걸 알았었고 남의 얘기처럼 사실이 틀렸었어요. 제가 등반을 통해서 뭐 저런 상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았었어요. 20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등반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면서 그 등반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다는 제 자신한테도 굉장히 축하하고 싶습니다. 진짜 이 무라나 너무 부럽지 않나요? 엄청난 돈 내고 왔다. 고맙습니다. 한국에는 높은 산은 많이 없습니다. 근데 산악인들의 높은 정신, 그것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말하는 montagne assez haut, de dire très haut, mais on a l'esprit à la terre. 여러분들은 제일 내내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황금피켈상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아마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. 한국 산악계 히말라야 등반사의 뭐라 그럴까 숙명 같은 거였어요. 숙명. 저희가 1962년에 히말라야를 처음 가고 그렇게 정열적이고 도전적이고 탐험적인 활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실적을 쌓은 그런 수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강가푸르나 원정대가 이 상을 알피니즘의 발원지에서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산악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. 이번 기회로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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